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매년 전미도서관협회에서 어린이책에 수상하는 세계의 상중 하나인 2023년도 Theodore Suess Geisel Award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줄여서 Geisel Award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상은 그 수상 대상이 프리케이에서 2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행된 책에 수상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 아이들이 주로 읽는 그림책과 챕터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닥터 수스의 책들이 주로 이 나이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3년 올해에는 총 5권의 책들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중 마지막 메달 수상자로 선정된 작가는 1960년생인 마이클 엠벌리입니다. 보통 미국의 도서상 수상에서 마지막에 선정된 작가의 작품에는 메달 수상자라는 표현을 쓰고 효정심까지 올라간 작가들의 작품에는 아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이클 엠벌리의 책 I Did It 이 책이 올해의 수상작인데 협회의 위원회는 선정 이유로 신선한 만화 스타일의 이야기의 부드러운 유머와 호소력 있는 행동을 탁월한 글과 삽화, 디자인으로 성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할수 있고 또 해냈다는 반복적인 문장을 통해 영감과 도전의식을 주는 책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아이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그린 그림책인데 총 4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서 일상의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최종심까지 올라간 책은 총 5권이었는데요. 수상작인 마이클 엠벌리의 I Did It을 포함하여 멜리사 UI의 GG&OGG, 비크람 메이단의 Owl and Penguin, 그리고 안토인 데트 포티스의 A Seed Grows입니다. 처음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읽힐 책을 고민하신다면 닥터 수스 어워드의 책들을 찾아서 읽혀보세요. 감사합니다.